왼발을 들고 스윙을 하고. 이게 아니라 결국에 왼발은 꼭 찰 수 있어야 된다.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콕의 이동선 코치입니다. 자, 오늘은요 스매시를 강하게 때리는 데 있어서 하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또 그런 리듬에 대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 겁니다. 오늘은 다리의 형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또 첫 번째 경우, 다리의 형태가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텝을 어떻게 접근을 했던 간에 사이드 스텝이나 러닝 스텝, 또는 뭐 홉 스텝, 뭐 이런 스텝들로 우리가 후위 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어떠한 스텝으로 접근을 하든 간에 결국엔 마지막에 다리를 교차해서 때리게 되죠. 근데 그 다리를 교차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런 형태를 보면은 앞꿈치가 첫 번째, 앞꿈치랑 이 무릎 관절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형태. 앞꿈치가 무릎이 앞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 우리가 가볍게 난타 칠 때, 가볍게 난타, 상급자분들도 마찬가지고, 가볍게 난타 칠 때, 이렇게 앞꿈치가 앞을 바라보고, 가볍게. 크게 힘을 실어도 되지 않으니까, 이런 형태로 많이 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체가 좀 옆으로 돌아가는 경우에요. 하체가 이렇게 무릎과 발의 앞꿈치의 방향이 옆을 바라보고 있는 형태. 그리고 이런 형태는 조금 더 하체가 먼저 도착해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겠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고, 세 번째는 조금 더 마지막에 하체가 돌아갔을 때 여기에서 한 번 더 하체의 축이 조금 더 돌아가는 형태. 그러니까 이 무릎과 이 발에 대한 바라보는 방향이 이 옆에서 약간 뒤쪽까지 한 요 라인까지 조금 돌아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턴하면서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살짝 틀어져 보고, 그러니까 하체와 골반이 상체에 비해서 좀 더 돌아가는 느낌.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한번 우리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방법으로만 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런 리듬과 이런 느낌을 알면서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다리의 축이 돌아가지 못하고 이렇게 지금 정면을 바라보고 이런 형태로 때리는 거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알고 하는 거와 모르고 하는 거는 정말 달라요.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체의 힘을 끌어내지 못하는 게, 이 다리가 이렇게 몸이 돌아갔을 때 이 오른발이 이렇게 펴져 있게 돼요. 발이 많이 펴져 있습니다. 이렇게 펴져 있고 왼발도 펴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힘있게 때릴 때는 이렇게 펴져 있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상체에 몸의 중심이 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리가 교차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하체가 약간 좀 굽어지는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왼발도 오른발도 마찬가지 하체가 굽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 상태에서 왼발을 살짝 차보는 겁니다. 그래서 옆으로 서 있든 앞을 바라보고 때리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스윙이 들어가면서 왼발이 들고 스윙을 하고, 옆으로 서도 마찬가지 왼발을 들고 스윙을 하고. 이게 아니라 왼발을 좀 왼발의 앞꿈치를 차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도 마찬가지 왼발을 차주고. 우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방법, 몸의 축이 좀 돌아가더라도 왼발을 좀 찍어 돌리면서 이렇게 좀 차주고. 이런 왼발을 차는 느낌, 왼발을 절대 들어놓고 다리를 교차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스타트가 끌어질 때 그런 어떤 순간적으로 빠르게 차고 나가는 어떤 동작을 몸에서 발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왼쪽 축과 차지는 느낌이죠.
왼쪽이 같이 차지고 들어가고, 옆으로 서서해도 마찬가지 왼발이 차지고 들어가고. 그래서 잘 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떻게 스텝을 밟던 간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왼발을 이렇게 차는 느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스텝을 괜찮게 해서 왼발을 들고서 때리고, 들고 때리고, 좀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왼발을 차면서 동시에 왼팔과 같이, 왼발과 왼팔을 같이 차는 연습, 그런 느낌을 좀 우리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연습하면 좋냐면,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한번 돌려보는 거예요. 이런 느낌을 우리가 연습해 보는 겁니다.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돌아가고,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돌아가고, 이때 무릎은 당연히 굽어져 있어야 돼요. 절대 펴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들리게 돼요. 오른발이 떨어지면서 왼발이 돌아가게 돼요.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자, 하체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을 가지고 무조건 표현할 수 없어요. 시간이 안 된다든가. 우리가 볼이 오면은 볼에 대한 속도, 그다음 거리, 그다음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정면을 바라보고 쳐야 되는 경우가, 하체의 방향이 정면을 바라보고 쳐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면을 바라보든 옆을 바라보든 좀 시간적 여유가 돼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체가 좀 더 틀어지든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요, 결국에 왼발은 꼭 찰 수 있어야 된다. 들면 안 된다. 이게 오늘의 하체 교육의 포인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교육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스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스텝을 어떻게 밟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스텝으로 많이 연습을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런 스텝이 잘 발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왜 안 되는지 실전에서 그런 어떤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가지고 제가 스텝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하체만 잘 돌려도 상체가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분들, 하체가 잘 안 돌아가는 분들은 상체에서 억지로 막 자세를 만들어서 스매시를 때리고, 그렇게 상체에서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동작이 많이 보이는데 이 준비 상태에서 그냥 하체만 돌려도 이 자세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제가 지금 자세 잡는 거 어때요? 크게 우리 스매시 동작을 잘 크게 만들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하체의 충만을 돌려서, 그죠? 이렇게 왼발과 왼팔을 먼저 차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드물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나. 어떻게 차이가 난다? 그렇지 않은 사람 가서 이렇게 들어올랐고, 이 축을 잘 차는 사람은 들어가서 뭐 이런 느낌으로, 그죠? 왼쪽을 먼저 차서 이렇게. 그래서 포인트가 왼발과 왼팔을 먼저 차고 오른쪽 축으로 드롭을 하든 스매시를 하든 하면 된다.